네, 안녕하세요. GOTV입니다. 오늘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인 압록강과 그 압록강에 있는 북한 최대의 댐인 수풍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풍댐은 북한의 평안북도 그리고 중국의 랴오닝성 사이 압록강에 있는 댐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37년부터 건설되어서 1943년 11월에 완공이 되었다고 해요. 발전력이 70만 킬로와트로 수풍 수력 발전소와 함께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 수풍 수력 발전소는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소였으며 후버댐과 윌슨댐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수력 발전소였다고 해요.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당시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 수력 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북한의 국장 배경에도 들어가 있을 만큼 북한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수풍 발전소는 처음 설계가 되었을 때 발전기 7대가 들어가기로 계획이 되었대요.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국에도 전기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시 만주국은 50Hz, 그리고 조선은 60Hz 주파수의 교류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전기 7기를 50Hz와 60Hz 발전기, 그리고 이두 가지 다 발전할 수 있는 겸용 발전기를 그렇게 모두 놓는 그런 방식을 택했다고 해요. 지금도 일본은 그 지역에 따라 50Hz와 60Hz 같이 쓰고 있죠. 큐슈와 혼슈 뭐 이렇게 섬마다 그 발전 방식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동일본 대지진 때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전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 방식이 안 맞아서. 하여튼 그 발전기 7기 중에서 5대는 일본 도시바의 전신인 시바우라 제작소에서 납품을 하였고, 그리고 50Hz와 60Hz 겸용 발전기 2대는 독일 지멘스 슈케르트에서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두대 중에 한 대는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배송이 좀 지연된 탓에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할 때까지 납품이 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해방 당시에 이 수풍 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총 60만 킬로와트였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북한을 점령한 소련은 수풍 발전소의 발전기 6대 중에 2대와 그리고 터빈 3개를 뜯어가서 카자흐스탄 이르티쉬강 상류에 세운 댐에 집어넣었다고 해요. 뭐 이렇게 도둑맞지 않았어도 사실 발전시설이 남아있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1952년 6.25 전쟁 당시에 수풍댐이 미공군의 폭격을 세 차례나 받았거든요. 탄탄하게 잘 지어져서인지 댐이 붕괴되지는 않았으나 그 발전시설은 아주 대파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전쟁의 영향으로 수풍댐은 유량 조절 기능만 남고 발전은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58년 9월 소련에서 제공한 신품 발전기가 설치 공사가 완료되어서 이제 모두 7대의 발전기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북한과 중국이 함께 수풍 발전소를 관리해 왔는데 현재의 발전 용량은 한 70에서 80kW 정도 된다고 해요. 이 댐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해방 직후부터 북한과 중국이 나눠 쓰고 있는데요. 발전 설비가 북한 쪽에 있기 때문에 전체 발전량의 3분의 2를 북한이 가져갔대요.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 북한이 중국에 진 채무를 이 수풍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로 상환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후에는 발전량의 약 절반 가량을 중국이 가져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 수풍 발전소에서 가져가는 전기의 양이 북한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약5% 정도 된다고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국가적으로 이제 상당히 매우 중요한 전략시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수풍댐으로 인해 생긴 수풍호의 면적은 평균 300제곱킬로미터고 장마철에는 약 350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한반도 최대 규모의 호수래요. 남한의 이제 소양강댐으로 생긴 소양호가 약 70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니까 무려 4배가 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풍호가 내륙의 바다,
압록강의 바다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스풍댐을 비롯한 압록강상의 댐들은 북중간 무역 통로로도 활용이 되는데요. 이 변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통행증을 가진 중국인들은 댐의 이 제방 도로를 따라서 북한으로 쉽게 건너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압록강 위에는 스풍댐 뿐만이 아니라 대규모 댐이 네 곳이나 있는데요. 압록강의 가장 하류 쪽에 있는 게 이 태평만댐, 그리고 스풍댐을 지나서 위원댐이라는 댐이 또 있고요. 그리고 가장 상류에 이 운봉댐이 있습니다. 모두 북중간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댐들로 생산한 전력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 측의 전기는 북한의 산업, 군수시설을 돌리는 데 사용하거나 중국으로 되팔아서 외화벌이의 수단으로도 쓰인다고 하네요. 이 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로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활용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수주화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수력이 주가 되고 화력이 종이 되는 기형적인 발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에너지원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9% 정도나 된다고 해요. 석탄이 45%인데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이거든요. 남한은 화력이 65%, 원자력이 34%인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수력의 의존이 크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는데요. 바로 수력 발전이 이제 계절별로 생산량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이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스풍댐의 옆에 중국 쪽에 작은 댐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는 여차하면은 중국이 물길을 자기네 쪽으로 돌리려고 만들어 놓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로 돌린다고 해도 이 물길이 다시 중국 쪽으로 가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형상 다시 이렇게 압록강으로 흘러들 것 같은데, 여차하면 자기네 쪽에서 따로 물을 빼돌려서 발전을 하려고 지은 건가 싶은 그런 댐이 또 있어요. 북한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알지만 뭐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수풍댐으로 인해서 생긴 이 수풍호 호수에 보면은 가두리 양식장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중국 쪽에만 지금 이렇게 잔뜩 있어요. 보시면은 북한 쪽에는 전혀 없거든요. 근데 딱 이 강을 절반을 갈라서 중국 쪽에만 이렇게 잔뜩 양식장이 있어요. 북한도 참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양식을 좀 하면 좋을 텐데 왜 안 하나 모르겠어요. 이 설비 투자를 할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어떤 탈북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중국 쪽에만 이렇게 양식장이 잔뜩 있습니다. 보시면 압록강 본류와 지류에는 잉어, 붕어, 초어, 누치, 빙어, 열목어, 뱀장어, 가물치, 숭어, 농어, 웅어, 은어 뭐 107종의 물고기들이 서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강에서 사는 어패류 중에서 특이한 게 이 가물치와 청사리 등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가물치가 이 보약제로 중국에서 인기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풍댐에서는 1961년에 양식업을 시작해서 빙어를 대대적으로 양식을 시작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겨울철에 수온이 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1983년에는 빙어 총 생산량이 약 천여 톤에 달해서 이 주요 작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 양식 산업의 주요 어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1937년에 기공, 1943년에 완공된 수풍댐. 당시 아시아 최대 댐이었죠. 저작권 문제로 뭐 제가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촬영한 모습이 있어요. 양식장들. 양식장과 입고기를 수확하는 날. 네, 금을 가. 뭐야, 향어인가? 향어 맞죠?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KBS 유튜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국경을 기준으로 딱 선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북한 쪽이랑 중국 쪽이랑 정확하게 중국 쪽에만 양식장이 잔뜩 설치된 모습이죠. 북한은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런데 양식이나 좀 열심히 하면 좋을 텐데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기왕에 수풍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 수풍댐이 설치된 압록강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볼까요? 압록강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백두산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이루면서 서해로 흘러드는 하천이죠. 총 길이가 약 800km 정도 되고요. 이제 중국 쪽에서는 유명한 도시가 단둥시가 있고 그 건너편에 신의주 같은 북한의 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이 변경 조약에 의해서 압록강의 수면은 북한과 중국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위성사진에 지금 보여진 바를 보면은 이 공동 소유긴 한데 딱 절반을 나눠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쪽에는 양식장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된 걸 보니까 강을 딱 절반을 나눠서 북한과 중국이 나눠서 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압록강의 명칭의 유래가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중국 당나라 시기에 이 강의 색이 어떤 오리 머리의 녹색과 같다고 해서 압록강이라고 불렸다, 이런 설이 있고요. 둘째로는 상류 지역의 압강과 녹강이라는 두 지류가 흘러들어서 그래서 압록강이다. 그 셋째로는 만주어 야루우라의 음역으로 압록강이 되었는데 이 야루가 토지의 끝이라는 뜻이라서 야루우라는 변방의 강 또는 국경의 강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네 번째는 기원전 28년에 두만강 일대에서 생활하던 야루시라는 고대 시족에서 유래했다. 뭐 그 네 가지 유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압록강 지역의 자연 환경은 이 상류의 일부 지역은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대부분 하천 바닥이 그 성캄브리안 시대의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하천이 흘러 지나는 골짜기 대부분이 아주 깊고 마치 협곡과 비슷해서 해발 600에서 1200m 정도 되는 산봉우리로 겹겹이 둘러싸여져 있다고 합니다. 압록강은 상류와 하류의 낙차가 매우 심한데요.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높이 차이가 무려 2440m나 차이가 난다고 해요. 또한 이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의 자연 조건 차이도 큰데 7월에 상류의 평균 기온이 20도 전후인 반면에 이 중류 지역은 23도 정도고요. 또 1월 겨울에는 상류 지역 평균 기온이 영하 17도에서 22도, 중류 지역은 영하 15도에서 16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압록강 유역이 우리나라에서 기온차가 가장 큰 곳 중 하나죠. 특히 중강진이 있는 이 중류 연안 지역은 북쪽 만주 지방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어서 대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심한 그런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강진의 연평균 기온은 3.8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7월 평균 기온이 23도 정도인데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21도니까 연교차가 거의 43도, 44도나 나거든요. 극심한 대륙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강진이 정확히 어딘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여기가 백두산이고 요렇게 위 북쪽으로 튀어나와 있죠? 이 지역을 말하는 것 같아요. 1933년 1월 12일에는 이 중강진의 기온이 영하 43.6도까지 내려가기도 했대요. 여기 첫 얼음이 어느 날이 9월 28일, 얼음이 녹는 날이 5월 10일까지 관측이 되어서 압록강 연안의 결빙 기간은 대체로 5개월이 넘는다. 그 압록강 유역의 이 강수량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적은 편인데요. 연평균 강수량이 500에서 60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또 개마고원 일대, 그리고 대동강의 하구 지역, 그리고 낙동강 연안의 대구 분지가 우리나라의 3대 비가 적게 오는 소우 지역이라고 해요. 아니 그런데 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뭔가 깊게 구멍을 파놨는데 중국 쪽에 무슨 시설인지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좀 수상해요. 여기다 이렇게 또 댐을 만든 것도 그렇고 수문을 다 열었을 때 수풍댐의 모습들 엄청 웅장하네요. 댐이 그 옛날에 만들어진 댐인데 이게 벌써 몇 년이 된 거야?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거 아닌가요? 100년까지는 아니지만 100년이 다 돼가는 댐인데 와 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봐도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유지 보수도 많이 했겠죠. 여기는 북한 쪽 모습. 네, 이렇게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압록강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풍댐과 수풍수력발전소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